그리고 두 번째 시험 부분인데요. 사실 시험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. 구 ETL에서는 조금 시험 부분이 좀 다양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점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. 신규 ETL에서는 시험 기능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었고요. 따라서 시험 유형도 10가지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식 입력 에디터 또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우리 공대 교수님이라든지 일부 수학과 교수님들 아주 편리하게 시험 문제 출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옵션도 사전에 설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